오늘은 26일 박싱데이 9시 20분입니다 지금은. 아침에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어있었어. 어젯밤에는 여기 크라이스트처치 왔는데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구경도 하고 크리스마스지만. 근데 치킨이랑 햄버거 먹고 체해가지고 푹 쉬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돼서 떠나려고 하는데 비었어. 이제 그러면은 한번 출발해 볼게요. 오늘은 크로멜로 가고요. 차로 5시간 걸립니다. 지금 9시 20분이니까 안 쉬고 운전해도 2시. 맞나 2시? 2시 좀 넘겠네요. 아무튼 지금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다가 안녕. 이제 지금은 1시 반이고요. 내비상으로 크로멜까지 1시간 5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3시 26분 도착이라고 떠서 차도 한번 쉬고 저도 한번 쉬어야 돼가지고 잠깐 여기 레스트 에어리아 왔는데, 이거는 진짜 아 나 여기서 너무 잘 쉰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그냥 말 안 하고 한번 찍어볼게요. 사진 많이 찍었어. 근데 잘 나왔을지 모르겠네. 지금 1시 45분이고요. 지금 2시간 뜨니까 그래도 살짝은 여유를 두고 가야 돼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아쉽지만 2시간 거리니까 뭐 한 번은 더 오지 않을까요? 북쪽 방향입니다. 그만. 전 스트레칭 한번 더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방향이야? 도착했고요. 저기가 오피스네요. 이것들은 뭐야? 다 집인가? 그리고 얘네들은 다 체리 나무인 것 같은데 체리는 어딨어? 오다 보니까 체리펌이 많더라고요. 뭐 일할 때야 많겠지. 오피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일하게 될 곳입니다. 근데 원래 저렇게 빨간 체리 따는 건가? 체리가 빨간데? 하얀 체리도 있고. 더 있겠지? 체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처음 봐가지고 돈 많이 벌고 나가겠습니다. 저녁 8시 26분이에요. 크롬에 도착해서 인덕션 받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오늘 잘 때랑 이제 앞으로 자야 될 때 숙소를 알아보려고 여기 차에 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그치고 나니까 저렇게 큰 무지개 떴어요. 엄청 커. 자, 내일 비가 오면은 일을 안 할 것이고 이랑 똑같네. 아침을 기다려야 되네요. 오늘 크로멜에는 지금 숙소가 진짜 없거든요. 무지개 사보세요.
로드트립인데 너무 럭셔리하죠? 아, 오늘 크롬웰하러 진짜 많은 일한것 같아요. 인덕션 받고 방 두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용 못하고 내일부터 이용할 수 있고요. 주에 150불짜리 방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루에 15만원짜리 아파트먼트입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캠핑 사이트 구하기도 그렇고 내일 새벽같이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먼데 집을 잡을 수도 없어서 벌써 10시예요. 이왕 들어오게 될줄 알았으면 빨리 잡을걸. 저는 얼른 씻고 잠을 자고 내일 첫 출근을 하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